치매지 톡. 제자분들도 많이 계시게 후학을 양성했다는데 제자분들은 어떤 분이 계시나요? 이게 진짜 후학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곳은 우동사라는 곳입니다. 우동사라는 곳은 우리 하서 김인호 선생님께서 동국 18연이라고 하죠. 문묘에 배양된 18분 중에 유일하게 호남에서 문묘에 배양된 우리 하서 김인호 선생님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 선생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서 김인호 선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씨 할머니의 오대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아주 천재, 우리 광재같이 이렇게 천재여가지고 복제 기준, 이제 다음에 가게 되는 기대승 선생의 숙부가 되는 기준이라는 분이라든지 또 조원기라고 하는 그 조광조의 숙부 되시는 조원기라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천재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나라를 빛낼 아이다 이래서 선물도 주시고 할 정도로 이렇게 천재였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모제 김안국이라고 하는 분이 전라도 관찰사로 오셨을 때 이제 공부를 하고 제자가 되고 또 신제 최산두라는 분의 이제 제자가 돼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진사 시험에 성균관의 진사가 돼서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할 적에 그때 마침 이태계 선생하고 성균관 동학이셔 그 동창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이태계 선생이 위신데도 불구하고 허교라고 옛날 분들은 그냥 사귀는 게 아니었대. 사귐을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도가 맞고 뜻이 맞을 때 이제 허교를 하게 되는 건데 그 퇴계 선생 그 문집에도 나오는데 허교하였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하설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 도우로 이제 친구가 되시고 그 뒤로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서 사가독서라고 임금님이 아주 앞으로 큰 인물 되실 분들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라 그래가지고 사가 독서 그러니까 임금님이 독서를 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이제 사가 독서 호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뽑히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인종이 세자 시절에 이제 스승이 되셔가지고 이제 선물도 주고 받으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벼슬을 쭉 하시다가 어머님을 모시어야 된다는 효심으로 옥과 현감을 자청을 했어요. 대단하신 거지. 현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면장하고 군수 중간쯤 되는데 그 높은 벼슬을 뒤로 하고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옥과 현감을 재직 중에 이제 인종이 등극하시고 등극하자마자 돌아가셔 버리게 되지. 평생을 인종을 그리워하면서 저 건너편에 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초하루하고 보름날은 거기서 그냥 매번 통곡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벼슬의 길을 끊고 이제 서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학문을 탐구하시다가 51세 일기로 이제 세상을 뜨셔서 그 호남의 유림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제 건의를 해서 이제 서원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 서원 이름이 이제 피람서원인데 원래 피람서원은 이곳이 아니고 저 기산이라고 우리가 장성역에서 이렇게 올 때 그 산이 쭉 내려온 그 내과 옆에 간데 수해를 입었대.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현종으로부터 사액도 받으시 사액이라는 게 임금님이 내린 액자란 뜻이야. 사액. 사액이라는 게 딴 게 뜻이 아니고 서원에도 액자가 많아. 그런데 아까 피람서원 봤잖아요. 피람서원. 그 우리가 맨 처음 얘기하던 자리 그 피람서원의 글씨가 바로 사액이야. 사액. 이제 사액을 받으시고 그래서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묘에 배양된 분이시고 47개 서원만이 남게 될 때 호남에 유일하게 3개가 남게 됐는데 피람서원 또 그다음 무성서원 그다음에 포충사 이번에 그 세 군데를 이렇게 함께 봉심할 앞으로 생각인데 그런 훌륭한 분이 모셔져 있는 피람서원.
근데 요, 이곳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학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건물이죠. 여기는 일종의 기숙사. 그렇죠. 저쪽 건물 청절당은 이제 학교고 공부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숙식을 하는. 제자분들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송강정철. 송강정철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사위가 되시는 고암 양자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소세원 가봤죠? 소세원의 주인인 그 양자징이라는 분이 사위이면서 제자하시고 또 금강 기호관이라는 분도 계시고 또 유유정 김조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직방제 김보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네, 14대 할아버지 14대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승도 훌륭하시고 제자분도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 맥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 피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라고 초대 대법원장을 하신 분인데 그 어른은 이제 원래 이제 이 하서 선생의 후손으로 순창, 전라북도 순창에서 이렇게 태어나셔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제 한학을 공부하다가 면암 최익현 선생이 이제 의병을 일으키셨는데 그 뜻에 이렇게 감복을 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의병 활동을 이렇게 하셔서 순창에 있는 일본 그 관청을 이렇게 습격하는 사건에도 가담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이제 일본에 유학도 가셨는데 유학 중에는 그 생활이 어려워서 유학비를 대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행사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도 이렇게 돕고 그래서 이제 오셔서 변호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그 60만 세 사건 또 광주 학생 독립 만세 사건 등 아주 그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그 사건의 변론 무료로 이렇게 변론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수립하는데 큰 공을 세우셔서 이제 대법원장을 하시면서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그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법권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사법권 독립에 아주 헌신을 하셔서 그간에 그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공으로 그 건국 훈장도 받으시고 또 사법권 독립이라든지 법조계에 끼친 공이 너무나 크셔가지고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귀감이 되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특히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귀감하는 인물이 바로 이제 그 가인 김병로. 난 거리를 참 거리 같자요. 난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 마음이지.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신 것 같아. 거리 같자 사람이자. 난 거리에 참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 김병로 대법원장님이 계시지. 김영중 작가님이라고 조각하시는 김영중 작가님이라고 그 독립기념관에 독립기념관에 강인한 한국인상 제작하신 큰 15m짜리 이번에 그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대통령 모시고 했지. 그래. 네, 그거 하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비천상. 아, 비천상. 비천상.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구름다리. 무지개다리. 그 다리를 이렇게 조각하신 그 조각가분께서 김영중 작가님께서도 울산 김씨시더라고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사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현창이라고 그러는데 현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리고 또 현대 쪽 인물로는 아무래도 네가 전공이니까 울산 김씨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그 찾아봤는데 그 산수화에 굉장히 능한 사군자에 굉장히 능한 작가분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국선에도 입선을 하셨고 최근에 국선에도 입선을 하셨고 뭐 또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절에서 먹는 음식, 절에서 먹는 음식을 사찰 음식, 사찰, 음식. 사찰 음식처럼 몸에 좋은 음식을 엄청 많이 만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김현숙 여사님이시라고. 김현숙 많이 들어본. 김현숙 여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네 이분이십니다. 네 이분 지금 마이크 음향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현숙 여사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분이 하서 선생 13대 손입니다. 아, 어쩐지. 네, 네. 방금 전에 얘기한 김용중 작가님하고 같은 네, 네, 네. 아버님끼리 사종관이십니다. 네, 네, 아버님. 김용중 그 선생님하고 그 너희 외할아버님하고 사종관이셔. 아,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석 김인호 선생님의 피람서원에 한번 둘러보면서 울산 김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하석 김인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찾아볼 곳은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 도중에 나왔었는데요. 우리 고봉 기대승 선생님의 월봉서원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좀 짧게. 이특희 선생과 8년간의 그 사단 질정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유학사를 한 단계 그 발전시킨 그 고봉 기대승 선생을 모신 행주키 씨 집안도 이렇게 아울러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월봉소원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